감사하신 주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인간들의 죄와 흐트러진 삶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탄식이 거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그 기쁨 속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탄식이 그칠 수 있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남은 생을 살면서 더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탄식을 거치게 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으로 말미암아, 나의 직장 생활과 내 사업과 내 한 주간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고인이 된 박완서 씨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문인들 중에서 이분의 이름을 빼고 나면 뭐 누가 또 있겠느냐 싶을 정도로 뛰어난 문인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의 주 내용은 서울올림픽이 있던 1988년에 이분이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25살 된 인턴이었던 아들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두 번 겪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천국의 소망은 없는, 그야말로 가장 처참한 슬픔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남겨놓은 탄식이 책 속에 가득합니다. 이런 글이 들어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들과 같이 살던 집에 머물기가 너무 힘이 들고, 또 88올림픽 준비 때문에 온 도시가 떠들썩한 분위기가 싫어서 부산 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를 열고 바깥을 보면 수영만, 요트 경기가 열리는 수영만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88올림픽 준비가 한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나 가나 그놈의 88올림픽, 서울 집도 그 들뜬 야단 법석이 싫었는데 여기까지 이 야단이라니.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아줄 수 있겠는데, 그러나 88올림픽이 여전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아, 내가 독재자라면 19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위에 자식까지 떠나보낸 그 슬픔의 탄식을 직접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해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경험도 못했고, 형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혹 못했다고 해도 상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의 입에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5장 5절에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사야만의 표현이 아니고 이사야의 입과 마음을 빌려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왕국 유다도 아니고 이방 땅 모압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판을 예언해놓고 그들이 앞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6장에서도 계속해서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더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그만큼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9절에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울리라. 11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리라. 창자가 빠져나오는 것 같은 탄식, 이런 탄식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만약 우리에게 모압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한마디로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탄식하실 것입니다.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입에서 그 탄식이 거친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만족하고 가장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이 탄식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약자를 섬기는 자로 살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탄식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모압의 죄를 지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가를 지적하시면서 16장 3절 4절 5절에서 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의로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사회 지도층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회를 모압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쫓겨난 자를 숨겨주라,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않게 하라, 너와 함께 있게 하라, 이런 명령을 모압의 심판과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사회가 소외되고 도태된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소외된 자로, 고통당하는 자로, 피를 흘린 자로 남아있는 이런 사회가 바로 모압 사회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서 삶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그건 네 책임이고 네가 못나서 그런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숨겨주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게 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서 바로 이런 죄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다 헛되도다. 모압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그 사회가 어떤 사회로 건설됐을 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고 아름다운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엔조이할 수 있는 향락거리를 만들어내고 모압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그 거만함, 교만함,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정의나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들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사는 교만함,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바로 이 교만함이 모압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을 보면 애굽이 내부 균열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2절 3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질 것이고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릴 것이고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물으리라. 애굽이란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북쪽의 강국 아수르의 위협을 감지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에 놓고 북쪽의 아수르가 남쪽의 애굽이란 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스란 나라가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지금 현재 그 지역을 망라하는 구스가 한때 강국으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이 애굽이 북쪽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의 동맹을 맺는 일을 늘 해왔습니다. 항상 북쪽에 강한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서 남쪽에 이 애굽을 먹으려고 합니다. 항상 공격을 합니다. 꼭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이 한반도가 전쟁의 앞마당처럼 되는 이런 형국이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렇게 해서 저 아수르에 맞서서 아수르를 저지하자. 이런 제안들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이 애굽이 주도하는 동맹이 정말 힘센 사람으로부터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면 그리고 실제로 그 동맹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살아남는다면 하나님이 왜 그 동맹을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이 주도하는 동맹은 항상 어떤 형태인가 하니까 그들을 끌어모아서 힘을 얻은 다음에 아수르와 혹은 어떤 자기들이 생각했던 적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면 나머지 조그마한 동맹국들이 전부 찬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자원을 이용해 먹고 바로 이런 애굽의 교만과 방자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적들이 애굽을 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방법은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형제가 형제를 치는 겁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이 성이 저 성을 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1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시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압이라도 칠 것이고 아수르라도 칠 것이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거쳐지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회사,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입에서는 탄식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벌써 몇 년 지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겁니다만은 지난 2013년에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 씨를 중심해서 반란 사건으로 규정된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규정된 그리고 결국 이석기 씨가 형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가 적용이 돼서 형을 받고 쫓겨난 일인데 그런데 이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경기동부연합인가 하는 것인데 임미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왜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대한민국 땅에서 자생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그게 힘이 모아져서 국회까지 진출을 하고 그리고 남한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살게 된 대한민국 땅에 있게 됐나. 우리도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대한민국이 사는 것도 이게 정말 힘겹게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게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라면 뭐 당연히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생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그룹들이 그동안도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 경기동부연합을 임미리 박사가 설명하는 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말에 박정희 정권 때 나라가 좀 발전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서울을 많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면서 판자촌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을 좀 나은 삶의 환경으로 옮겨주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돈도 없고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실어다가 그 당시에 광주군 중부면 거기다 갖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냥 그게 지금 성남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하수도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냥 갖다 부린 겁니다. 그냥 그게 60년대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1971년에 6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끔찍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하루 종일 한 8시간 동안 막 불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그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문에 엄청 크게 났습니다. 그게 197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들이 도시 빈민들입니다. 이분들이 대개 시골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변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서울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갖다 부은 겁니다. 그리고 1973년에 성남시가 됐습니다. 경기동부연합에 속한 이 자생공산주의자들, 그들이 다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자생공산주의자들이 어린 시절을 바로 이 광주군 중부면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름들도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과 함께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끔찍한 경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판자촌이지만은 거기 사는데 하루아침에 붙잡혀서 집들은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덜판에 갖다 던져놓고 여기서 살아라. 한을 삭히면서 60년대, 70년대 생들입니다. 거기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1980년에 일어난 광주 항쟁 사건을 떴습니다. 광주 사건은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소외시킨 대한민국, 자기들을 버린 대한민국에 대해서 분노를 삭히면서 자생공산주의자가 됐다는 겁니다. 임미리 박사의 지적을 우리가 뭐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건 논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분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논리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우리 사회에서 도태가 될 때 그게 서로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사회가 품어주고 살아낼 수 없으면 결국 이런 모습으로 이게 꼭 뭐 경기동부연합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앞으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이 경기동부연합 같은 이런 잘못된 이 무언가 소외되고 품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많이 있는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룹 하나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엄마가 외국 사람입니다. 아빠가 한국 사람입니다. 대부분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국민학교로 갑니다. 전부 열등아들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에서
지금 이 아이들 숫자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5만이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최근 통계는 숫자가 훨씬 많아져 갈 겁니다. 지금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자란 애들은 17, 18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런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10만, 15만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뻔히 보고 있는데 부모들이 감당 못하고 있고 지역사회가 감당을 못하고 있고 몇 년 전에 복지부 장관이 한번 만난 자리에서 안타깝게 호소한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종교단체가 나서줘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겨줄 수 있는 종교단체가 이 문제에 앞장서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약자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더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 2만 불, 2만 5천 불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은 소득 5만 불을 넘어서도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압이 멸망하고 애굽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 답답함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탄식을 멈추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탄식을 그치실 것입니다. 이사야 18장에 등장하는 구수는 한때 애굽까지 통치력을 발휘하는 아프리카 북부의 가장 강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구스도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을 요청하는 얘기가 이사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날쌘 배를 타고 온 사절들이 남왕국 유다에 도착을 해서 너희가 아수르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고 우리를 믿고 우리가 만드는 동맹에 참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런 제안을 이사야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구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첩한 사절들아, 구서의 사절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자기 땅으로 가라는 소리입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구서하고 동맹을 맺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지만은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극복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같이 뭘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레바논 왕의 도움을 받아서 산에서 그걸 베어가지고 바다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뗏목을 만들어서 그걸 바다로 옮겨서 그걸 예루살렘 근처 해변에 갔다가 그걸 다시 싣고 해발 800m인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향목 준비를 다윗 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그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왕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일하게 하면 안 된다.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일한다고 또 안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건 허락하시고 어떤 건 허락을 안 하시는데, 가령 이게 살인하지 말라 같은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면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죄가 항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죄인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서와 연합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말라. 앗수르의 침공 앞에서 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게 우리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이 앗수르군을 격퇴를 하자. 하나님이 거기에 동맹에 가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아람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과 동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히스기야 때를 넘어서면서 한 160, 70년 더 나라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 5살 때쯤이었는데 제가 오후에 신방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이 대문도 열려있고 그때 교회 바로 옆에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대문도 열려있고 현관문도 열려있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애도 없고 집사람도 없고 바로 앞에 여전도사님이 살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저하고 같이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사는 권사님이 항상 저희 집에 드나들면서 늘 잘 도와주셨는데 권사님도 없고 핸드폰이 없을 때가 돼서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건 틀림없는데 내가 옷을 벗지 않고 전화통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울면서 한양대학병원이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으로 왔다는 겁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택시를 타고 한양대학병원으로 가는데 아이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뭐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에 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뭐 의사들은 뭐 뇌막염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막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질문이 떠오르는 거 아니까 왜 너 기도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니 그 다급한 순간에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목사였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신출내기 목사이긴 했지만은 제가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급한 일을 만나니까 막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가 짚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날 위해서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항상 좀 달라서 문제이긴 한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비로소 기도를 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만약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참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마 그 두려움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그거 생각하면 생각만으로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스도 믿지 말고 아람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만 온전히 신뢰하라.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입에서 탄식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매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주님의 입에서 탄식을 거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6장 14절을 보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3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진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모압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지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기원전 8세기에 망합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남왕국 유다가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은 우리는 저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야 한다. 히스기야 때 한번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어리석은 왕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면서 남왕국 유다도 한 160, 70년 지난 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해내야 합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고 누구와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의 손을 덤석 붙잡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샬롬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8장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햇빛을 받으면서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때가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져 있던 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입니다. 거기다가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계속 공격을 해내려오고 남쪽에도 구선이 애굽이니 하는 강국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고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입에서 탄식이 그칠 것이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집의 아들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인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 둘하고 엄마하고 사는데 아이 마음속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만 생각하면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가족들이 다 상처를 받았지만은 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그 상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얘는 중학생 때 아버지가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결국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고함 지르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래도 전도사님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까? 예,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기대했던 우리 집 장남이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한 몇 년 지난 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감당을 못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아버지의 죽음이나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하고 다투게 되고 신앙적으로도 다투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침 여유가 좀 있고 아이도 엄마하고 맨날 다투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마 없는 데 가서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괜찮겠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상처를 모자간에 함께 기도하고 좀 극복하고 해결이 된 다음에 유학을 가든 뭘 가든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엄마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를 결국 보냈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이가 엄마도 옆에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가슴에 가득하죠. 그래도 자기 응석을 받아주던 엄마도 옆에 없고 가족도 옆에 없고 애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공부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더 힘든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직업을 꾸려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나 하나 인생이 힘든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나마 작은 일이겠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면 우리 가정이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 분별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입에서는 탄식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을 깨달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도 해보지 못하고 멍한 상태에서 그냥 등 떼미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진 않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앞으로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도 우리의 일을 만들어가는 일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길을 걸어가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을을 맞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계획을 오늘 주보 목회 편지를 통해서도 썼습니다만은 가을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자회가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겸 VIP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바자회는 몸은 좀 수고롭지만은 뭐 그래도 즐겁게 축제 분위기로 그동안 경험도 있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10월 25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말이 조금 고약하게 느껴집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목회 편지에 썼습니다만은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내가 좀 기도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갈까 안 갈까 내가 판단해서 쉽겠다 생각되는 사람을 초청 대상자로 정하지 마십시오. 쉬워 보이는 그 사람이 아주 강적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초청 대상자니까 뭐 멀리 있는 사람은 초청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기도 대상자로는 3대 빼놓고 적어도 한 두세 명 정도 복음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복음이 저 사람에게 지금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적어도 한 두세 명 정도를 한 일주일 안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장에서 반드시 목자님들은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을 함께 모아서 내 VIP뿐 아니고 다른 VIP분들을 위해서 함께 9월 한 달 동안은 기도하는 달로 삼읍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들었으면 그분들하고 접촉을 시작합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밥 한 끼 먹이는 겁니다. 먹고 나면 딴소리를 잘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밥 먹은 것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것 때문에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내가 할 수 없이 한 번만 목장 모임에 간다고 갔는데 딱 걸렸다고. 목장 가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10월이 되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 먼저 밥을 한번 사십시다. 그분 좋아하는 밥집에 내가 좋아하는 밥집 가지 말고 그렇게 밥을 한번 사고 가자 그때 밥 사면서 당장 교회 가자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밥 사고 같이 교제만 하는 겁니다.
한두 차례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10월 하순에 그분들에게 한번 초청을 해봅시다. 목장으로 초청을 하고 교회 예배에 한번 초청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날은 적어도 부부가 한 분쯤은 혹은 한 부부쯤은 그 날짜에 혹은 그 전후에서 교회 모시고 오는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바라보시고 내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